자, 여러분들 뭉티기 하면 대구죠? 오늘 찾은 집은 대구의 너구리 식당. 네, 뭉티기를 먹을 겁니다. 네. 자,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여기는 등골. 요거를 또 따로 주문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음껏 예, 좀 드실 수가 있어요. 이야, 대구 뭉티기. 어우. 그리고 간 천엽 12,000원. 그리고 등골 12,000원 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. 아, 역시 뭉티기 특징은 여기 장이죠. 찍어 먹는 장. 네. 자, 음식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 좀 찾아보다가 대구가 이제 뭉티기가 원체 또 유명하잖아요. 또 많이 있고. 근데 그 중에 이 집을 선택을 했던 이유가 그 제가 찾아볼 때 소골이랑 이 천엽 간을 예, 구매해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또 저처럼 이제 소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을 주고 따로 먹더라도 좀 많은 양을 좀 먹고 싶어 하거든요. 예. 그 욕구가 좀 충족될 것 같아서 오늘 예,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대구는 역시 참소주. 예. 보세요. 이게 대구 뭉티기입니다, 여러분들. 야, 안 떨어지잖아요. 찰기가 있고, 아. 아. 서서. 안 좋을 수도 있다. 아, 그렇지. 야단을 한번 떠나주러 가. 아. 역시 참소주. 그거는, 어상천 예전에. 아. 너무. 그렇지. 그, 사과를 가야 그냥 갚은 게 아니라. 야, 큽니다. 아우. 야, 안녕하세요. 아, 그래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또 여기서 또 우연치 않게 또 구독자분을 또 만나게 됐네요. 아. 야, 진짜 찰짐이. 와, 이거는. 어마어마한 진짜. 공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얘한테 그 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. 오야. 하고 얘기도 못 하고 물론 그냥 뭐 그다음에 소골. 네 집 반인가 그 집에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. 나를 사무실 들어가는 중이야. 아니다. 그 시간이면 식사는 아침에 시간도 늦은 시간. 아마. 소골 드셔보죠.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. 경태이가 이제 가면 경태이가 무조건 추천하고 싶은 집이에요. 아, 탕국 여기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어우, 저 탕국. 네. 와. 소골. 아니, 간. 다음. 간의 일장도 봐봐. 그 누가 어렸을 때 하나 그 누가도 근윤석이 요새 말이야. 누구? 근윤석이. 어, 광 접속하는 거지. 다른 게 누가? 나온. 진짜 고소합니다. 그런 거 어디 가서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유, 간은 또 뒤에 살짝 달달함이 싹 들어와요. 그저 저기하고 엄청 친하대. 옛날 같이 시험 지냈다면. 천엽. 씻는 식감이 좋은 천엽. 근데 다 틀고 있어. 통계적으로 봐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요. 간은 자체가 누가 딱 부드럽게 딱 또 퍼지면서 고소한 느낌 그리고 뒤에 오는 달달함이 좋다면 천엽은 이게 딱 들어가서 이 씹는 이 턱 어금니와 턱을 그냥도 예, 즐겁게 합니다. 씹는 즐거움으로 아 간장 씹는 자체가 아 최고다.
아, 원래 대구 분이세요? 예. 아, 저 외가가 대구예요. 외갓집이 대구여가지고, 아, 예. 두리동이 외갓집이여가지고, 아, 예. 자, 우리 또 구독자분 계신데 구독자분 직관할 수 있도록 살짝 거기에 예. 들어가지고 사라지는 맛을 한번. 예? 예, 요새 잘 안 했었는데. 자, 저희 트레이드 마크죠. 예. 쓰리 사라지는 맛을 자, 살짝 이쪽 각도로 구독자 보세요. 자, 아이 사사. 와, 싹도 좋네. 골도 그렇고. 세상 나가는 거 들어가 가지고 뭐니 장 그러면은 돈이 꽤 필요가 없다 이기라. 그럼 내가 하나 봐라. 생활비는 절반으로 줄어버린. 근데 근데 내 딸아 지금 둘이 천에 가쁘지. 그럼 혼자 살아야지. 그러가 내 지금 가거든. 그럼 내 그다 밖에 나가 혼자 살고 만내가 이거 땡기고 마. 그래. 와. 못 갈 수 있어. 그렇지. 여러분 지금 간 신선도가 거의 역대급인 것 같아요. 여기 남산 가는 데가 있잖아. 자인 다음에야. 남산 가는 데 그거 야. 아, 어쩜 이렇게 뒤에 달달한 맛이 이렇게 쫙 퍼지냐. 아. 여관은 생활하잖아, 이거. 여관은 식기 지르가지고, 매달 그죠, 복용사 가잖아. 사우나. 풍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지, 시골에. 아이, 참. 그 시골 터져 온 게 그 풍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지. 그래, 지금, 초원에 안 살아가는 거지. 나 미치겠네, 술 계속 들어가네. 아 가자. 공기 좋은 데 가가 살자, 이기라. 그러니까, 대학 가나. 모르는 거야? 이게 바쁜가 그래. 하도 덥석고 힘드니까. 자,
한 잔 더 즐기면서 연한 탕국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히네. 아우. 네. 사장님 참 한 병만 넣어주세요. 진짜 안주 자체가 이게 한 병으로 끝날 그 안주가 아니에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한 병으로 끝날 그런 안주가 아니에요. 진짜 참 여러분들 그 지역 소주라는 게 있다는 게 진짜 엄청 그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저 여행 가거나 그 관광지에 가면은 그 지역 소주 한 병 정도 해가지고 주문하는 거, 네. 저는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. 옆에 저희 구독자분은 참이슬에 드시는데 방금 멘트를 들으셨나봐요. 소주 기운이 맞춰서 이제 드시는 게 좋죠. 네. 혹시나 나중에 다른 지역 놀러 가시면 거기서 이제 지역 소주 한 병 정도 주문해 주시는 거 그런 거. 그래서 불길이 부드러움 진짜 최고다. 불경 오잖아. 또 시작하네. 또 시작하네. 아우.
아우, 나 볼 미치겠다. 남길 수가 없다 진짜. 아. 진짜 여러분들 대구 쪽 놀러 오시거나 그러면 제가 봐서는 대구 이쪽에서는 뭉티기라는 이 음식을 판매하는 곳은 절대로 고기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아, 오늘 요 상태가 진짜 최고입니다. 선도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. 아, 제가 대구에 오시면 뭉티기는 혹시 생고기를 좀 드실 수 있는 분이거나 아니 뭉티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 오시면 무조건 드시고 가세요. 진짜 최고입니다. 아,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골 그리고 이 간 천엽을 아예 서비스가 아닌 돈을 받고 이제 판매를 하시니까 예. 무조건 상태 좋은 것만 이렇게 좀 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얼핏 아까 화장실 가면서 들었는데 여기 아주머니께서 상태가 아예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아예 판매를 안 하신다는 데 어떤 진짜 아, 이 음식에 대한 자부심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. 자 여러분들 혹시 대구 오시면 뭉티기를 한번 드시고 좀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너구리 식당 꼭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.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바이바이. 어우 잘 먹었습니다. 네.